이게 영화 내용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해 주지는 않지만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것이 전화가 여보세요? 걸려왔는데 여보세요? 아무 말안 끊어요.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야. 그리고 우리 6층 사는 한상훈 이성민 씨네 집에만 걸려온 게 아니라 이 4층 사는 김성균네 집, 응? 여보세요? 그 아내가 있는 집으로도 전화가 막 이렇게 걸려오고 그냥 끊는단 말이에요.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막 위협감을 느끼잖아요. 공포심을 느끼잖아요. 이건 어떻게 처벌 안 돼요?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상훈, 이성민 씨 네. 입장이었다고 하면은 굉장히 공포심을 느꼈을 것 같아요. 그렇지만은 이건 협박죄는 안될것 같습니다. 협박죄 같은 경우는 해악을 고지해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가 협박죄인데, 단지 전화해서 아무 말 없이 끊었다. 그러면 해악의 고지가 없잖아요. 그 영화의 내용과 유사한 판례 사안이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피해자의 처하고 통화하기 위해서 야간에 전화를 해서 한 2, 30분 동안 아무 말이 없습니다. 그리고 뭐 한번 만나자. 나한테 자신 있나? 뭐 이렇게 물어보고 난 다음에 이런 통화를 하게 되면 협박죄가 되느냐라는 사안이 있었는데, 당연히 협박죄는 안 된다라고 나온 판례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협박죄 안 되는군요. 그렇다고 해도 우리 남의 집에 말안 하는 전화, 이거 공포스러우니까 그런 장난 전화는 하지 않기로 하고요.